신동댕동 신동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좀 장소가 다르죠.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애플 이벤트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티도 샀죠. 아니 근데 오늘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슈퍼주니어 신동이 아닌 유튜버 신동으로, 신동댕동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건데, 물론 슈퍼주니어 신동이 아니었으면 안 불러줬겠지. 하지만 오늘은 테크 유튜버로 왔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. 뭐랄까, 성덕이 된 기분이랄까?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이에요? 정말 내가 하나를 좋아하면 깊게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괜히 그냥 좀 울컥했다?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그랬어. 아무튼간 여러분, 아이폰이 발표됐습니다. 여러분 다들 뭐 벌써 검색해보셔서 아실 텐데,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직접 체험했는데 어떤 기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, 일단 처음에 호텔에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조식을 먹고 버스가 옵니다. 버스가 오면 다 같이 타고 애플파크로 이동을 합니다. 애플파크로 이동해서 스티븐 잡스 시어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. 애플파크를 쫙 걸어서 갔는데, 진짜 전 세계에 뭐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인플루언서 등등 약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다 같이 와서 이 발표회를 봅니다. 좀 신기했던 거 하나는,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달라, 뭐 영상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다른 나라에 이 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날 알아본다는 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한 9시 반쯤에 이제 한층 내려갑니다. 그 한층 내려가면 거기 이제 시어터가 딱 있더라고. 너무 신기해. 큰 극장입니다. 그래서 거기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, 한 시작 한 2분 전? 2분 전에 갑자기 팀 쿡이 딱 등장합니다. 팀 쿡이 나와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. 땡큐, 땡큐, 굿모닝, 땡큐. 이거 엄청, 땡큐, 땡큐. 그러더니 오늘 영상 잘 봐달라 하고 딱 퇴장을 하면 영상이 딱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맨날 항상 저는 집에서 새벽 2시에 항상 인터넷으로만 봤잖아요. 그냥 집에서. 근데 이게 실제로 와서 딱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나 혼자 되게 뭉클한 거야. 뭐냐면, 내가 여기 왜 있지? 여기, 우와, 내가 여기 와 있네? 사실 제가 예전부터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. 그게 누구였냐면 마이클 잭슨하고 스티브 잡스였어요. 근데 뭔가 많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그냥 혼자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좀 제가 엄청 티거든요. 티어서 좀 감동이나 이런 게 없는데, 그냥 그 순간 나 여기 와 있네 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시작됩니다. 영상 여러분들도 뭐 다 당연히 기사로도 접했고 벌써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셔서 다들 보셨을 텐데,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. 루머로만 돌던 것들 중에 에어팟 맥스, 근데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. 색깔이 하나 더 추가됐고 C타입으로 바뀐 거, 그리고 애플 워치 울트라, 울트라도 사실 그냥 그대로죠. 거기에 이제 색상이 하나 추가된 거, 그리고 밴드가 또 추가됐고,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는 저는 아이폰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폰 16이 오늘 등장했죠. 16 그리고 16 프로 모델이 등장했는데, 일반 모델에도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겼습니다. 실제로 만져보면서 시험도 해봤는데 엄청 편해요. 뭔가 사진 찍으면 항상 이쪽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뒤집어서 볼륨 버튼을 누르거나 했었는데, 그것보다는 일단 쉽게 이걸 누를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로로 할 때는 엄지로 딱 그 위치에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고, 그리고 거기 햅틱 버튼이에요. 햅틱 버튼이어서 살짝만 누르면 메뉴가 탁 하고 튀어나와. 그러면서 슬라이드로 뭐 줌을 할 수도 있고 노출을 변경할 수도 있고.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일반 모델, 프로 모델 다 들어가 있고. 전 다른 것보다 가장 놀랬고 재밌던 기능이 뭐냐면 오디오 믹스였어요. 멋지던데. 저희가 끝나고 나서 따로 시연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시연을 하는 걸 봤는데,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걸 영상으로 찍습니다. 그러면서 뒤에서 우리 막 시끄럽게 떠들었어. 자, 이거 찍은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표준 모드 그리고 인프레임 모드를 딱 눌렀는데, 갑자기 사운드가 엄청 깔끔해져. 차. 그리고 스튜디오 버튼을 딱 누르니까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. 탁, 깔끔하게. 이게 왜 저는 되게 깜짝 놀랐냐면, 사실 슈퍼주니어나 아니면 아이돌들, 다른 연예인들도 축전 영상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. 근데 그때 엄청 조용히 시키고 시끄러운 데서는 잘 못 따서 다음에 찍자, 다음에 찍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딱 찍어놓고 오디오 인프레임 누르면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만 깔끔하게 딱 되는 거야. 이거 보면서 야, 이거 매니저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.
왜냐면 그 사운드 때문에 다시 녹화하고 할 때 많거든요. 여러분 축하할 일 있죠? 1차 출시국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. 뭐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애플 공홈에 들어갔더니 13일 오후 9시 사전 주문 시작, 그리고 9월 20일 출시로 돼 있더라고요. 아이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, 그리고 이제 발표회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앞에 애플 스토어를 갔는데 거기에만 이 굿즈가 판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랑 컵을 샀어요. 짜잔. 이 다양한 색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그냥 하나 사고 싶잖아. 근데 비싸. 아무튼 오늘 발표회 갔다 왔는데 좀 되게 설레고 기분도 좋았고, 하나 아쉬웠던 건 이제 팀 쿡을 만나서 사진을 좀 한 장 못 찍은 게 좀 아쉽네요. 스케줄 잘 마무리하고 영상 많이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발표회 너무 잘 봤습니다. 땡큐 애플 땡큐.